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경자년이 가고 신축년이 왔습니다. 신축년 새해 첫 번째 월요일 날 저희는 이 화저견 현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경자년 여름 대홍수의 흔적이 역력히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자, 어떤 상황인지 우리 현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네. 참 조금 전에 봤던 그 화저견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이 펼쳐진 주변의 이 환경들이 참 무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뒤쪽에 네. 이런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건 홍수 흔적은 분명한 거죠. 그럼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예. 한 13m 정도 더 위까지 물이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난해 8월 초에 홍수가. 네. 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예. 이런 나무들 이게 전부 다 이게 떠내려온 것 같은데. 예, 홍수 부유 쓰레기를 예. 처리를 해서 여기다 이제 쌓아놓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뭐 어. 그야말로 화가 재앙이 쌓여 있는 거죠. 벼화자가 아니네요. 예, 이게. 예, 예. 이렇게까지 지난번 홍수가 정말 엄청난 흔적을 남기고 갔다는 것을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도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데 예. 지금 이 뒤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그럼요. 그리고 저 위쪽에는 이렇게 보니까 비닐이 막 걸려 있는데 저기까지 물이 찼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하.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예. 수많은 홍수가 있었고 보통 1년에 다우기 때 한 4번 정도 한탄강이 범람을 하는데 예. 그 큰 물이 지나가도 나중에는 물이 빠지고 나면 하얀 백사장이 그 아주 깨끗한 자갈들이 깔린 그런 더 신선한 그 아주 상큼한 그런 홍수 후에 뭔가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 홍수는 한탄강 본류에 전혀 다른 저희에게 물리적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탄강 댐으로 인한 이러한 홍수 피해의 이 흔적을 보면서 이 한탄강 댐이 참 지극히 잘못된 케이스다. 예. 이런 걸 좀 통감을 해야 되는데 그저 와서 먼 발치에서 이 사이트만 쫙 보고 아 참 멋진 장소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신다면 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그런 우리가 소홀히 하잖아요. 이 관광지로 알려진 화저견에 와서 저 낯가리 바위만 뭔가 좀 생소한 그런 풍경이기 때문에 감탄사를 자아내시는데 한탄강 댐이 가동되고 그 이후에 어떤 강의 고통이 가해지고 이런 우리가 같이 숨 쉬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생물들이 이 우주의 생명들이 어떤 시련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죠. 예. 그것이 몇 발자국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지옥 풍경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미 서막일 뿐이죠. 아하. 네. 그러면은 네. 현 선생님 이 안쪽에도 뭔가 흔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엄청난 절벽지고요. 네, 네. 네 이게 뭐 상당한 높이로 절벽이 형성되는데 이 안쪽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을 텐데 네.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흔적이 있을까요? 이쪽은 화저견 서쪽에 있는 예. 10개의 봉우리 용이 춤을 춘다. 용이 춤을 춘다는 예, 식봉이라고 예. 지난번에 소개를 했잖아요. 예. 여기는 하루 종일 해가 안 들기 때문에 예. 아주 고유한 음지 식물이 자라요. 아. 네. 이러한 중요 우리 보호종들은 그동안 한탄강 댐이 진행되면서 환경 영향 평가서에 소개조차 안 됐죠. 아, 소개가 안 됐다는 소개가 안 됐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로 다니면서 그냥 주막 안산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네. 현장 조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양한 생물군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백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환경영향평가 열 몇 개 항목을 하는데 예. 이 동식물상은 거기서 뭔가 법정 보호종이 나오면 그동안 여러 가지 클레임이 걸리고 그것이 어떤 장애 요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조사를 안 하는 게 요즘 참 불행한 관행이 됐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네. 그런 게 있어도 네, 그렇죠.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네, 예. 그런 걸 자세히 조사해서 네. 그거를 백서화시켜서 공표하거나 네. 이렇게 공유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네. 뭐 그러니까 종이 가장 생명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4, 5, 6월이거든요. 예. 그때 조사를 피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낙엽이 진 다음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하나하나 그 세세한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 이 우리나라 토건의 예. 어떤 관행의 어떤 그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철학적인 수준에 와 있는지 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 예. 야, 일단 한번 현장을 좀 한번 안내를 해주시죠. 네. 여기는 절벽지 바로 아래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 예, 예. 그동안 댐 이전에 한강 홍수가 예. 빠져나가면 예. 차가 쌓인 게 없었어요. 고운 모래만 남았지. 근데 올해 보시게 되면 8월 3일, 7일 그 홍수 전후로 해서 한 열흘 이상 물이 담수가 됐거든요. 예. 104까지. 그리고 104까지 하면 이 절벽의 중앙까지 물이 찬 겁니다. 아, 네. 이 중앙, 아, 이게 상당히 높은 네, 예. 절벽인데요. 네. 중앙까지 찼는데 물이 점차 중력에 의해서 여름철에 그 황토물이 예. 그 중력에 의해서 물이 흐르러가지 않고 지체되다 보니까 다 강 바닥에 가라앉은 거예요. 아, 지금 이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지금? 예. 지금 저 그래도 밝은 색의 모래는 예. 그동안 계속되었던 홍수기에 쌓였던 맑은 모래인데 예. 퇴적층인데 지난해 예. 지난해 8월에 홍수에 이만큼이 쌓인 겁니다. 화적연에서만 화적연에서만 뻘이 이만큼 쌓인 거죠. 이게 전부 다 뻘 퇴적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 45cm가 넘죠. 이야. 그러니까 이 아래는 예. 솔직히 초본류가 특이한 초본류가 많이 살았었어요. 이게 다 이제 다 절멸된 겁니다. 여기는. 하하. 이제 완전히 지난해 여름에 사용 선고를 받은 거죠. 하하.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이 흙들이 전부 다 퇴적층이라는 거죠. 그럼요. 예. 뻘이 퇴적됐다는 예. 거고. 뻘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네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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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완전히 뻘 아닙니까, 이게. 예. 아하. 야, 이렇게 해서 이 뻘들이 지금, 한겨울을 맞아서 이제 얼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얼어버리고, 바로 여기가 절벽지 아래인데. 네. 여기 참. 깊어요 이게. 예, 근데 예.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여기 음지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생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뭐 이건 이 생물 아닙니까? 식물 아니에요 이게? 예, 이런 고사리나 이끼류, 양치류들이 예. 이 음지에 햇빛이 안 받는 곳을 선택해서 자생하고 예. 있는 우리 아주 귀한 종들이잖아요. 아하, 그러네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뿌리부터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을 못해서 아하. 다 이게 지금 고사한 겁니다, 이미. 아, 그러네. 이게 예, 고사한 거죠. 고사한 겁니다. 아하. 예. 그 절규를 하면서 고사를 한 거죠. 이게 지금 예. 여기 뻘이 예. 그대로 예. 묻어 있잖아요, 예. 뻘이. 예. 예. 여기 또 비가 와도 비가, 빗물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예. 세척도 안 되고. 당연하죠.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저 웅뚱뚱한 애벌레 같은 저 부착 뿌리는 예. 돌단풍인데 지금 다 죽었습니다. 아, 저게 돌단풍 뿌리입니까? 예. 하하. 다 죽었습니다. 야. 이게 여기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 이게 다 이번에 홍수가 잠기면서 이게 전부 다 고사했다는 그 얘기네요. 그럼요. 여기 뭐 고란초 같은 것도 있을 만한데 고란초도 어디 흔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뻘 안에는 예. 몇 가지 그동안 아주 법정 보호종이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전부 다 이게 뻘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아, 이게. 예. 야. 너무나, 예. 입에 담기 어려운 지역 풍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허허. 다, 돌단풍이 다 죽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져서. 그러네요, 예. 허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 이, 석영이 관입된 이쪽에 보면, 예. 보란초들이 이제 드문드문 보입니다. 아, 요거, 예. 예, 예. 이미 저쪽에도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아하. 어, 이쪽으로 좀 와보시죠. 아, 이게 전부 다 아래층이 다 예. 뻘입니다. 뻘이고. 아. 지금 요 화강암 암벽, 수직 암벽의 요 틈 사이에. 예, 예. 요 뿌리 박고 있는 이 식물군들이 고란초예요. 어. 고란초. 지난해 8월 장마에 열흘 예. 가까이 물속에 담궈져 있어서 예. 지금 거의 70%는 다 죽었습니다. 아하. 잎이. 예. 고란초를 보시면 지금 뭐 다 죽어서 이 배면에 보면 두 줄의 포자가 있어요. 예. 예. 지금 큰 개체수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벽에, 이 화강암 절벽에도 다양한 이 생물들이 네. 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홍수 때 얘네들이 잠기면서 네. 전부 다 고사를 해버렸다. 네, 그런 이야기네요. 네. 양치 이끼 식물들 다 죽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개인적으로 모니터링 해봤을 땐 굉장히 싱싱하고 예. 한탄강의 고란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서식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최근까지도 법정 보호종으로 보호받던 아, 그런 식물 자원인데 예. 최근엔 전국 여러 곳에서 음주 식물에 이제 보호가 되면서 법정 보호종에서 해제됐지만 이 고란초는 강 협곡 안에 음지에서만 자라요. 한탄강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밀도로 보면 전국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고란초 서식 밀도가 한탄강에 집중돼 있죠. 오호. 네. 그리고 다른 강과 달리 한탄강에는 상류부터 온대식물과 난대식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편맘 수직 절벽에는 그 아주 분홍색 색깔이 피는 가을에 분홍 장구채 북방식물의 남방 한계선이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남쪽에는 분홍장구채가 보이질 않고요. 그 다음에 꽃잽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법정 보호종들이 예. 한탄강에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예, 서식하고 있죠. 특히 이 하류로 내려가면 포천시의 꽃인 한탄강 가느잎 구절초가 집중적으로 협곡 안에 살아요. 지금 고란초가 지금 한탄강 댐으로 인해서 상류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서 서식하는 고란초가 다 고사를 했는데 아, 그동안 한탄강 댐 공사하면서 몇 번의 물이 또 찼고 지난해 8월 달에 완전히 열흘 이상 수몰이 되는 그 지역 풍경 속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천시의 꽃인 한탄강 가느잎 구절초는 절멸했습니다. 아, 절멸이 된 절멸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한탄강 협곡 안에 사는 그 깃대종인 가느잎 구절초를 포천시의 꽃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협곡 안에서 볼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 떼임이라고 하는 아주 난폭한 이 모든 생명을 경시하는 이 구조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되돌릴 수 없는 큰 우리의 무지가 업보를 이미 지은 거죠. 네. 저희가 여기만 와도 네. 지난번 편에서는 화저견의 참 멋진 풍광을 영상에 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 구석구석을 와보면 그 상흔이 네. 이렇게도 깊게 서려 있다는 것이 네. 참 보는 사람의 가슴을 참 저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탄강 댐을 결국은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패악한
잔흔이 남게 되는 거고,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없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그냥 죽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광지로 알려진 몇 군데 포인트 외에는, 예, 지난해 홍수의 그 피해를 지금 손을 대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봄은, 예, 한탄강이 생성된 이래, 예, 가장 협곡 안에서는 가장 잔인한 침묵의 봄이 될 겁니다. 아, 네. 아, 시청자 여러분, 현사 선생님의 마지막 멘트. 내년 봄이 오면, 그러니까 올 봄이죠. 네. 신축년 올 봄에는 한탄강이 있어온 이래 가장 잔인한 봄을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강줄기에 이미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한탄강을 바라보는 생각을 되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한탄강댐을 무효화시키는 한탄강댐 폭파식을 저희는 분명히 거행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절벽 아래 무탄 생명들이, 아, 죽어간 잔해가 있는 이 현장을 영상에 담으면서 여류담론 현사직설 1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